포인트를 한 줄로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빅데이터는 꼭 적기만 한 것일까? 내용 요약 1번. 1번. 빅데이터는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으로 단순한 추측을 대체할 것이다. 2번. 2번. 그러나 빅데이터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해줄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나쁜 용도로 쓰여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번. 3번. 최종 결과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의 해석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웃. 의문을 갖다. 다음 A with B. A를 B로 보장시켜. 언커버. 열다. 발견하다는 비디오. Unanticipated.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했던. Correlation. Lead to. 몸으로 보이다. 뭐뭐로 이어지다. Informed. 찬란. Continue. 지속하다.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한다. Guess. 추측하다. 히든 패턴. 숨겨지는 패턴. 트렌드는 추세. 추세, 흐름, 그런 얘기죠. 리소스, 자원. 아규, 주장하다. 펀더멘털리, 근본적으로. 리쉐입, 개조하다. 노트, 주의하다. 기브라이즈 투, 일으키다. 생겨나게 하는 거죠. 언인텐디드, 의도하지 않아. 컨시퀀스, 결과. 인터프리트, 해석하다. 엔드 리절트. 최종 결과지. Depending on. 뭐뭐에다. 자,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that 이하가 되겠습니다. It's hard to doubt that 이하를 의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 얘기지. It하고 to는 가수어, 진주어고요. 관계대명사 직격 나왔습니다. that 이후에 주어 안 나왔겠지. 다른 의미 있는 정보 그랬는데, will hopefully, 희망컨대, 더 많은 유익한 결정, 으로 이끌어줄 그런 의미 있는 정보. 3번도 that 이후에 주어가 안 나왔지겠지요. 자원은 자원인데 어떤 자원이냐면 선과 선하게 또는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그런 자원. 또 보면 what using it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생겨나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원. 네 번째는 병렬 구조, 또 간접 의문문인데요. 거기 end 앞에도 의지동, end 뒤에도 의지동. 나와있지, 그치? 의지동, 콤마 찍고 의지동, end 의지동 이렇게 된 거예요.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어떤, 당신이 시험하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당신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지. 본문 7을 들어가 보니까 two sides of a coin, 동전의 양면 그랬습니다. It's hard to doubt that big data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part of human society. 대디아를 의심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지간하면 믿게 된다. 그런 얘기죠. 빅데이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 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 단순한 추측을 대체할 겁니다. arming people, 사람들을 무장시키면서 어떠한 기술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 예상치 못했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 그 다른 의미 있는 정보, 어떤 정보냐면 희망컨대, 그 유익한 결정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다른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로 사람들을 무장하게 해주면서 단순한 추측을 대체시켜 버릴 것입니다. 됐지요? 날씨 정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금년에 설비를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직원을 더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끼치죠. 정말. 잔뜩 여름에 진짜 수요가 폭발할 때, 그때는 뭐, 수요를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유난히 덥대든가. 여름 날씨 맞지가 않네? 아, 그냥 잔뜩 준비해놔봐, 그때. 그, 어떻게 답을 팔아? 근데 이런 빅데이터를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대부분은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준비가 가능하지만 거기에 숨겨진 또 패턴이 있는 거지. 5년마다 한 번씩은 태풍이 온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이를 fundamentally reshape our lives.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형성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it should be noted that 이하를 꼭 주목해야 되는데 빅데이터는 자원일 뿐이다라는 거.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 자원이라는 것. 이거 주목해야 되고 No matter what, using it.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생겨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넘어가서 depending on 어디에 따라 what data you exam 어떤 데이터를 네가 조사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네가 그걸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최종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 줄 수도 있어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